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에서 PLN 개발을 맡고 있는 조경옥입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는 세계 최대 최고의 조선 선박 공급 기업으로서 현대중공업의 얼굴이자 핵심 사업부입니다. 9개의 대형 건조도커와 9기의 초대형 골리아스 크레인을 중심으로 선주들의 요구에 따른 모든 선박의 건조가 가능하며 최대 규모의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조선 신기술 개발에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발 환경의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는 지면서 PLM 소프트웨어 PLM 플랫폼인 팀센터와 디지털 매뉴팩처링 솔루션인 테크노매틱스를 도입하여 선박 건조 과정에 PLM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중국, 일본, 유럽 조선업체 등에서 소규모로 추진되었던 기존의 PLM 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된 대규모 PLM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면서 PLM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사의 디지털 제조 환경의 최적화와 함께 협업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PLM 환경 구축과 함께 자사의 기술 혁신에 기여해준 지면서 PLM 소프트웨어에 감사패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현대중공업조선사업부는 PLM을 통한 다양한 혁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 시장에서 선도적인 길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사의 기술 혁신에 일조한 지면서 PLM 소프트웨어에 감사패를 증정하게 되었습니다. 언급한 내용과 같이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는 지면서 PLM 소프트웨어의 PLM 플랫폼인 팀센터와 디지털 매뉴팩처링 솔루션인 테크노매틱스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디지털 제조 환경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박 건조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설계 업무 및 공정 혁신을 위한 환경을 구축했으며 BOM을 통한 물량 정보 관리를 비롯한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심야들을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공업 조선사업부는 지면서 PLM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반의 PLM 프로젝트 완공 후 PLM 시스템의 적용 업무 영역 확대 및 확장 개발을 통하여 설계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고객 만족과 조선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